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스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28번째 시간이고요. 오늘 배울 표현은 When is it? 띠리리. 띠리리가 언제니? 라고 묻는 표현입니다. 자, 띠리리 자리에 여러분이 궁금한 뭐든지 넣어도 되는데요. When is 가장 편한 게 너의 생일 정도가 되겠죠. 네 생일이 언제니? When is your birthday? 방학이 언제니? When is your vacation?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굉장히 간단한 표현인데요. 자, 요거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. 오늘이 너 생일이야? 라고 물어볼까요? Today is your birthday니? 초예요, 초. 초, 이 케이크예요. Today is your birthday니? 아, 라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아니래. 오늘 아니야? 그럼 내일이야? 내일 네 생일이니? 모레 네 생일이니? 아니면 도대체 언제야? When is your birthday? 자, 이 when은요. 뒤에서 앞으로 넘어올 필요가 없죠. 왜 그럴까요? 원래부터 얘는 앞에 있었거든. 그래서 when is your birthday는요. 굉장히 쉬운 표현이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